자, 변시 이후에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최고다반들 보면서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결론하고 논거 쓰는 스타일로 들어갔네요.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아직까지는 쟁점의 정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렇게 쓰는 것, 특히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특허이면 사실은 본안 판단 때문에 재량행위라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얘는 학문적 개념이지만 재량행위는 법원의 사법심사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기는 사전결정 좋습니다. 질문 자체가 소재기 적법 쓰면 대상적격이 충족된다. 이 말을 써달라. 채점하는 우리 채점자가 잘 설명해 줬어요. 논거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인지 성질하고 답이 되는 것을 특허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채점할 때좀 좋죠. 결국 특허에서는 설권성과 공익 관련성 두 단어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재량이다. 재량까지 잘 언급했네요. 조문을 좀 언급하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돼요. 따라서 무슨 무슨 법 재매주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사건 통보, 그렇죠. 종목 처분의 일부 요건에 대한 선취를 통한 판단, 처분에 해당된다. 개념에 맞게 사업부서 아주 깔끔하게 잘했네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입법고시에서 출제된 바가 있다고 했어요. 즉, 사전결정의 구속력이죠. 구속력을 부인하는 판례에 따르면 신뢰보호까지 내려갑니다.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사전결정의 구속력 인정 여부, 학설 판례, 판례 쓰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따라서 반려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사전결정 같은 경우도 공적견해 표명이거든요.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까지 써주면 좋아요. 완벽합니다. 이 부분까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포섭, 어떻게 보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일반 요건 쓰는 것보다 직접 포섭을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답안이다. 늘 강조드립니다. 왜냐면 포섭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거지 단순한 기 테스트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의제 제도는 워낙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쟁점 이름 써주면 좋겠네요. 집중효 내지는 의제 범위라고 써도 돼요. 의제 범위 내지는 집중효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오, 여기는 조문 표시 아주 좋아요. 조문을 꼭 표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 항고소송의 대상. 판례에 따르면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나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 쓴거 아주 좋습니다. 주된 허가의 거부 처분만 소외 대상이 된다. 아, 답안지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깔끔합니다. 의제가 됐을 때 의제된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지금 행정기본법까지 언급한 답안지는 별로 없는데 행정기본법도 언급해주면 좋겠죠. 특히 의제 범위에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 언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쟁점 답안지 보고 답안지 쓸 분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특히 인인소송이 문제되는 사안. 자, 그렇죠. 사안 포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안 포섭에만 맞게 이렇게 쓰는 부분. 우리 채점자분들이 채점을 상당히 열심히 잘해주고 계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해서 배점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법은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 부족인데 앞부분은 너무 완벽했는데 시간 부족이 좀 안타깝네요. 다음 두 번째 답안지 봅니다. 쟁점에 뭐 번호 붙이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붙이는 거는 괜찮아요. 재량행위인지 사전결정인지 이렇게 키워드 싸움이다. 사업계획 승인이 답이 되는 것만 써주면 돼요. 재량행위인지 여부. 포섭, 찬조조문까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조문 써주는 거 이건 뭐 교수님 무조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꼭 이렇게 조문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조문의 키워드까지 뽑아줬어요. 사전결정으로서 처벌에 해당되는지 목차 아주 좋습니다. 채점하는 사람한테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쉽게 주고 있는 거죠. 이 답안지는 조문 연출이 상당히 좋은데 여러분이 이런 표시하는 거는 싫어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처분이란 사전결정이란 이 대신 문장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 찍어도 상관없는데 좀 뭔가 글자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게즉 방가로 하는 것이 보기는 편해요.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뭐 이런 표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교수님이 가끔 계시니까 조금 주의해 주세요. 통보가 기소경위인지 이 사건 통보가 사전 결정이라면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최종 처분의 성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재량이라면 그중에 재량 요건을 판단한다면 역시 재량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한해서 판례는 이렇게 암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교과서에 표시가 되지만 실제 여러분이 답안지 쓸 때는 암기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그어서 쓰는 건좀 위험할 수 있어요. 결론 목차로 잡고 밑에다 쓰든지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든지 아무튼 조문 현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목차도 상당히 좋아요. 사전 결정이 후행 처분의 구성이 미치는지 학설은 판례는 이렇게 좀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 채점자가 잘 얘기했지만 판례 위주로 소결을 쓸 때는 검토를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학설과 판례를 나열했으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견해를 취할지를 본인이 결정하는 게 검토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토도 언급은 돼야 되겠다. 물론 소결을 쓰는 게더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의제 제도에서는 의제 범위, 즉 집중유예에 관한 논의는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학설은 이제 번호로 붙이는 게 채점하는 사람한테 보기 좋아요. 뭐 요즘은 안 붙이고도 많이 쓰긴 하는데 채점하는 사람은 지시어가 있는 것이 채점할 때좀 편하죠. 판례는 검토도 업무 신속성 민원인의 편이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행정문의 신속성 업무상 편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청인입니다. 신청인의 민원인의 편이에요. 여러 군데 가가지고 각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어서 거기다 같이 서류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요.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상 적격. 의제된 인허가가 별도의 처분이 되느냐? 통상의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걸꼭 언급해줘야 돼요. 조문 써줬고, 판례. 판례가 중요합니다.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네요. 의제되는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직권 취소 또는 직권 처리의 대상도 될수 있고 또는 쟁송 취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벌써 이제 키워드가 딱 놓친 게 지금 표시가 됐는데요. 의제되는 인허가는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인허가 별도의 처분에 해당되느냐. 이거 목차도 이 부분은 조금 좀 수정해 주세요. 의제되는 인허가는 인허가 처분이잖아요.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 별도로 직권 취소 철회 또는 별도의 쟁송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죠.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의제된 인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별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주된 인허가인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은 충족됐으나 의제된 인허가 요건은 충족되지 못했으므로 가업은 주된 인허가인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거부 처분 나온 사안이 하나 있고 거부 처분이 나온 사안이 하나 있고 의제가 된 경우 있죠. 두 개를 나눠서 좀 판단하면 좋겠어요. 두 개를 나눠서 간평 시간을 했지만 의제 신청이 됐는데 첫 번째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즉 거부할 때는 대적으로 처분이 하나만 나와요. 즉,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나눈 거죠. 의제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가 두개 나오는 거죠. 주된 허가와 의제된 허가. 이때 의제된 허가는 통상의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예의 하자를 다투려면 예를 다투어야 된다는 거고,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는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발령되니까 예만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평하면서 지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좀 목차나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써줬어야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하나는 뭐냐면 의제된 인허가 요건 못 갖췄을 때 주된 허가를 거부하면 뭘 소의 대상으로 제기해야 되느냐.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대외적으로 나오니까 주된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걸 다투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 인허가 동일한데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다툴 수 있다는 거죠.
행정기본법 이때의 취소는 철회라는 거 써주면서 행정기본법으로 넘어갑니다. 행정기본법 19조에 따라서 이익형량 마지막에 해줘야 돼요. 여기 썼었네요. 통상의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렇죠. 이걸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럼 앞에는 아마 문장만 보고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데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주된 허가를 거부한 경우 소외 대상은 뭐냐?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대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니까 통상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여기 언급이 돼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다 있네요. 언급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있었어요. 다음 답안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문제점. 강화상 사전결정이지. 사전결정이라면 취소의 대상인 처분인지. 자, 사전결정을 언급하는 게 중요하죠. 사업계획 승인이 재량행위인지 답이 되는 것만 써주면 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3조의 최저형식 물언. 조문 언급 아주 좋아요. 이 사건 통보의 법적 성질. 일부 요건에 대한 종구적 판단. 그래서 사전결정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다. 따라서 사전결정이고 최종 처분의 재량 요건을 판단하니까 재량이다. 좋습니다. 사전결정의 구속력. 판례적으로 잘 써주면 되겠어요. 즉 사전결정과 배치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뭘로 본다는 거예요?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다만 신뢰보호로 판단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즉 사전결정의 구속력은 부정하나 신뢰보호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명확하게 의제 범위 그리고 소위 대상이 뭐냐. 이렇게 쟁점이론 구체적으로 적으니까 지금 제가 보면서도 편하죠. 왜냐면 구체적이잖아요. 산림청약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할 수 있느냐. 집중력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절차 집중은 긍정되지만 실체 집중 부정에 따라서 블러블러 내려가는 거죠. 검토.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게 판례 키워드예요. 지금. 따라서 절차 집중은 긍정이 되지만 실체 집중은 부정함으로 반려할 수 있다. 절차 집중설이 타당하다는 말은 절차까지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실체 집중은 부정되는 거죠. 자, 항고소의 대상 적격, 주된 허가냐, 의제되는 인허가냐 관련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 미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주된 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산림청장의 부동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아주 포섭 자체로 완벽하게 했어요. 다음, 의제효가 발생했다면 의제되는 인허가도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제3자에게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느냐?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대상 적격 인정 여부. 자, 의제된 인허가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판례를 쓰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딱 한 줄로 표현했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다 썼네요. 이렇게 판례를 간단하게라도 꼭 써줘야 돼요. 포섭할 때는 참조 조문까지 꼭 써주려고 노력하세요. 원고적격도 잘 썼고. 좋습니다. 직권철회 가능성인데 그렇죠. 철회 법적 성질부터 검토하면서 이때 직권철회인지 행정기본법 19조 꼭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의제된 인허가도 직권철회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 써주는 게 핵심이죠. 가능하다. 결론. 그리고 적법성을 물어보면 결국 19조 2항 이익형량까지 꼭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물론 입법적으로 19조의 일괄적 법적 근거가 있어서 개별적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는 이미 상실됐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종례 논의 각각 써주고 얘는 꼭 써줘야 돼요. 이익형량까지. 자,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보니까 쟁점 이름 현출도 상당히 좋고요. 판례 키워드, 조문 현출 대체로 잘 좋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부수 쟁점을 좀 빼놨는데 직권 처리 같은 경우는 19조에 따라서 이익형량까지 꼭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의제 범위 같은 경우는 A급 쟁점이니까
다만지 분량으로 미리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